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어드밴스드 HMI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두 개를 화면상에 표시해봤습니다. 하나는 모멘터리 스위치고 하나는 램프인데요. 요거를 이제 모드버스로 연결해가지고 컴파일파이랑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할 건데요. 아, 이 어드밴스드 HM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드라이버, 모드버스 드라이버가 현재 리눅스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파이 드라이버라는 항목 밑에 리눅스 모드버스 RTU라는 드라이버를 하나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용한 건데요. 리눅스 모드버스 드라이버. 그래서 프로퍼티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신 포트가 뭐 COM1, COM2 이런 식으로 PC에서 쓰는 이름이 아닌 이 리눅스에서 쓰는 식으로 디바이스 밑에 시리얼 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짰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빌드한 다음에 여기 컴파일 파일로 카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큐블록의 MSB랑 시리얼로 해서 여기에 컴 제로랑 이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작이 되는데요. 이 모멘터리 스위치가 이 릴레이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릴레이가 이 램프를 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원이 색깔이 바뀌는데 이 스위치 상태를 읽어가지고 이제 이 램프의 색깔을 변하게끔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컴파일 파이에다가 어드밴스드 HMI를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모드버스 RTU 드라이버를 띄워서 그리고 이제 모드버스를 지원하는 뭐 외부 장치 여기서는 이제 큐블록을 썼는데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동작되는 걸볼수 있습니다.